네, 그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을 다 오셨죠? 일단 하나만 줘보실까요? 네.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 역사상 교회 역사 우리 교회사라고 부르는데 교회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교부들 그리고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독교는 역사와 전통으로 세워진 이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돌아가시고 예수의 열두 제자 그리고 제자의 제자 이 제자의 제자를 이제 우리가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전해왔고 또 지금 그 후대에 또 속사도들의 또 다른 제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고 그 교회 역사 가운데는 많은 교부들이라고 하는 교부와 교사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있었었죠, 교회에. 그런 전통 하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가르침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교부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분은 우리가 이제 늘상 보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주 탐독을 하셨죠. 빌려가셔서 필요하신 분 빌려가세요. 빌려가시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한다는 것은 이단들의 침공으로부터 기독교를 변호하는 책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에요. 이 순전한 기독교가 자타공인.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책이고 이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분은 신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여러분들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이시고 소설가로서 사유를 굉장히 깊이 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아주 성경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그리고 이 신학자가 아니면서도 지금 옥스퍼드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두 명의 신학자가 지금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 있는데 한 분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와 또한 분은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두 명의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신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이신칭이 강의를 다 이미 소화를 했습니다. 다 이미 강의를 다 했고요.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님이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서는 제일 뛰어나다라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이 C.S. 루이스를 뽑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신학적인 이 통찰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자타공이 인류 역사상 나타난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20세기에 가장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책을 읽고 있어서 지금 요두 책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이두 책을 갖고서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을 이분들의 영성으로 이분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이분들의 가르침 그리고 또 이분들 이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성 그게 이제 루터를 통하고 루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영성들이 있어요. 그 영성들이 이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그 영성들을 같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루터 세계 기독교 고전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 세계 기독교 고전 시리즈의 루터 시리즈와 이 C.S. 루이스 그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이것들의 영성을 보면 다한 맥락으로 쭉다 내려옴을 알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한 것 중에서 그이
생명,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가 아주 가장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와 이거 직접 강의를 듣는 것, 생전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S. 루이스의 그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쭉 보고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프린트물을 보고 고린도전서 나가도록 할게요. 물 좀 더 주세요. 물 좀. 자, 우측에 순전한 기독교 245쪽 우측에 보실게요. 아, 현대 영어에서는 나타와 태어나다는 말을 쓰지 않지만 그 뜻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뜻이지요.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고 새는 새 새끼를 부화되는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새는 둥지를 만들고 비버는 댐을 만들고 사람은 라디오를 만듭니다. 물론 사람은 라디오보다도 더 자기를 닮은 것, 이를테면 조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조각가라면 정말 사람과 흡사한 조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조상이 진짜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조상은 숨쉬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상은 그저 사람과 흡사하게 생겼을 뿐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낫다와 만들다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헬라어 단어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애초부터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푸스케와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신적인 생명인 조에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조상이자 초상화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조상은 조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각상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제 곧 설명하려는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창조됐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추워요? 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생명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밑에 맨 끝에 줄.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인 의미의 생명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일종의 상징 또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고 있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러나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생물학적인 생명과 다른 생명,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생명이 같은 종류로 생각한다면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주라는 것은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함과 비할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개를 같다라고 단어가 같다고 해서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 사이에는 너무나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 합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생물학적인 종류의 생명, 늘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생명은 바이오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제 푸스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바이오스라고 얘기하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자연 세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생명은 조예입니다.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처럼 조예를 닮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사성은 사진이나 풍경이나 조각상이나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예를 갖게 된다는 것은 조각상이, 석상인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조예를 갖게 되는 것이 마치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변화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갖는 건 피조물이 피조물의 생명을 갖는 것인데 사람이 이 조예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생명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변화는 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C.S. 루이스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자,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이 조각가가 만든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 우리 중에 일부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생명인 조예를 갖게 될 거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라고 이 C.S. 루이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C.S. 루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 C.S. 루이스가 제가 서두에 누군지 말씀을 드렸어요. 알리스토 맥그라스라는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꼽은 우리 인류 역사상 나타난 10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C.S. 루이스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저기 최 집사님이 오늘 늦게 오셔서 조금 성경을 두 개를 부르면 오실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자, 436장 지금 이제 C.S. 루이스의 표현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436장 찬양을 보면 436장 찬양을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자,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조예로 인식하지 않을 때의 느낌과 우리가 이 생명을 정말 인간이 가져보지 못한 이 새 생명은 옛 생명과 새 생명의 본질적인 차이는 나와 개미의 차이보다도 훨씬 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죠? 그러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고 하냐면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금방 얘기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새끼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만 갖고 있던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처음 오셨던 두 분은 생전 처음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단어, 이 생각을. 그러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으니까 옛것은 지나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은 옛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옛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 새 사람 자체가.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로마서 6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자녀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과 관련해서 성경 본문을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고린도 후서 지난번에 이제 요한 1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놀라움을 보고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옛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귀로 들은 바라 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서 읽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놀라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시면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어짐에 넘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계속해서 예수 생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4, 50년을 해오면서 이 예수 생명과 우리 생명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죠. 이 놀라움의 차이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C.S. 루이스의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248쪽 자 넘어가서 그 다음 장으로요. 290쪽 291쪽을 보시면 됩니다. 291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자 이제 우리는 다 찾으셨죠?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이 늘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낳는 것은 같은 종류의 것을 낳는다 얘기했고 사람이 만드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요. 자 커피를 만드는데 이 안에 나와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와 같은 종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태어날 때는 우리가 그 신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우리가 그 생명,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수천억 조가 넘어가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플라톤이나 마르크스의 글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불과한 일을 참 거창하게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실제 인격체인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그 방에 오셔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으로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은 2000년 전에 죽은 한 훌륭한 인물에 관해서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똑같은 산 사람이자 세상을 창조한 분과 똑같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여러분의 자아에 간섭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연적인 옛 자아를 죽이시고 그 자신의 자아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자, 놀라운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시고 그 자신의 자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아닌 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니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아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잠깐 이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오랜 기간을 들여 이 일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면 마침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운 작은 그리스도로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바꿔 놓으십니다. 자,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능력과 기쁨과 지식과 영원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옆으로 쭉 넘어가서요. 293쪽의 맨 하단, 전에 말했듯이. 자,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증거로 중요한 것이라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나 자신의 직접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일으킬 수 없는 변화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나 자신의 직접적이고 의지적인 노력,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변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선행에도 적용됩니다. 그 중에 올바른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론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시욕에서 나온 행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황만 달라졌다면 악행의 동기가 될 수 있었을 일종의 고집이나 우월감에서 나온 행동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직접적인 도덕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몇 단계의 삶을 거쳐보면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온 표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기껏해야 그 일에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성, 욕심과 불평과 반항심 가득한 이 인간이라는 동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자들을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으니 그 자들도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와 비슷하다. 영적으로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자. 이 가장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작은 그리스도로 보듯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진짜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위장하신다는 이 개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차원이 높은 존재가 자기보다 낮은 차원의 존재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닐까요? 아닙니까? 어머니는 아기가 진짜 말을 배우기 전인데도 마치 말을 할 줄 아는 아기를 대하듯이 함으로써 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개를 거의 사람 취급하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가 정말 거의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 CS 루이스가 하고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성경의 이 메시지들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고 295쪽이었죠. 295쪽. 예. 그다음에 308쪽. 308쪽. 자, CS 루이스의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요. 자, 실제적인 결론은 그러니까 두 번째 패러그래프. 실제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온전함을 요구하시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온전함 근처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온전함을 갈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절대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전 우주에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온 우주에 오직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어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인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은 이상주의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는 성경에서 우리를 신이라 하였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나오는 거 제가 지난번에 확인시켜 드렸죠. 그가 일을 하시도록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한다면 못하시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역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상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 자신밖에. 그런데 그걸 허락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시도록 맡기기만 하면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으로 여신으로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그분이 자신의 다함 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물론 하나님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티 없이 맑은 거울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명령을 새 언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옛 언약으로 이해하면 너희가 온전하라라고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옛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금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장에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한국의 기독교의 문제점을 이걸 옛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질 거예요. 이거를 옛 언약으로 이해하면 너희가 온전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의 행위 규범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원래 물이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것을 떠다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명령 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명령이 들어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커피로 바뀌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온전하여 져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온전하여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본질이 온전하여 질수 없는 이 본질이 온전하게 지는 사람의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에서의 이해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내가 그 예수의 명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을 볼수 있고 그것을 신뢰할 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제 영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페이지가 잘려서 복사가 됐군요.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제가 이네 편의 기독교 시리즈를 마틴 로이드 존스가 썼는데, 사도행전에 관해서 이제 로이드 존스의 영성으로 한번 이걸 보자는 겁니다. 자, 당신께 세상을 향한 큰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거기 지금 여러분들 있는 그거예요. 그냥 읽어 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당신께 세상을 향한 큰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이며 제가 설교자가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른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임금들과 군주들은 번성하지만 사라집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죽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도 떠나갑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원수, 바로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1965년 1월 24일, 윈스턴 처칠이 죽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며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들여다봅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서 인류에게 자극을 주며 특별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고 우리를 비극과 고통의 세상에 남겨둘 뿐입니다. 그 밑에 패러그래프,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사도행전의 설교를 얘기합니다. 2장의 설교.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엄청난 설교를 하지요.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주님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기독교의 메시지는 바로 이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연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인간들에 의해 성취된 것도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질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낙관론자이든 비관론자이든 여러분이 민첩하든 굼뜨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학적 심리적 지식을 동원해서 여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수백 년전 당신의 계획하신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며 그 계획의 일부로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베드로의 요엘 인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로 끝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분께 범죄함으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지식, 새로우며 더욱 풍성한 삶, 확장된 삶,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위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오실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메시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쓰기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는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메시지가 C.S. 루이스 메시지와 다 동일하죠. 그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모든 영광 버리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로는 인간들의 잔인한 소생의 못을 박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담당하실 만큼 크시고 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영 안에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신성 안에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인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모든 신학자들 얘기하고 있는데 신천지와 모든 이단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결박을 끊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결박과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사람에게 가르친 것이며 기독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계획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서기관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분은 위험인물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으며 이들은 그분을 정치적인 선동자로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저를 없이하소서 외쳤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지한 군중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망치질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자주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들을 사용해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 신천지라는 이런 원수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신 가족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의가 그분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원수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몸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분명히 끝났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옥문이 열렸고 인간과 마귀는 가장 극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고 모든 원수들, 마귀와 지옥과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10조.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기독교에 대한 네 번째 오해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에 대한 네 번째 오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이제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해가 있고 네 번째 이제 오해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저 자신도 오랫동안 취한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의무,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로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삶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니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뭐 주일날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왔으니까. 왜냐하면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사이에 버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정적인 것, 금지하며 제한하는 것,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의무감이 특징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오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식은 여러분들이 참석해야 하는 엄숙한 의무이며 예배는 짧고 빨리 끝날수록 좋습니다. 이런 기독교에는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자, 기쁨은커녕 오히려 반대입니다. 밀턴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쁨을 꾸짖고 고된 날들을 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가 두 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일 예배를 한 번으로 줄이는 개혁 운동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예배 시간을 좀더 당깁시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여기 자, 다100% 공감하시죠? 100% 공감하십니다. 와, 이렇게 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길어? 지금 오늘은 또왜 예배가 두 배야? 또한 번이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제 지금부터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수행하는 엄숙하고 불행하며 불확실하고 모호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자신이 제대로 해나감으로 마지막에 제대로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영국 국민들 가운데 겨우 10%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그 가운데 제가 방금 말한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 전체 중에 10%만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 10%조차도 이네 번째 오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가 엄숙한 의무라고 믿는 사람들의 수를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놀라지 않을 놀라 놀라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의무는 우리를 비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자유와 방종과 쾌락의 삶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 기독교관을 조장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가라고 강요하고 그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주일학교에 보내는 부모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전 자유를 원해요. 기독교는 사슬이며 법입니다. 자, 이렇게 무식하게 우리는 기독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과 비극과 불행을 느낍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기독교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47절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기독교관이 얼마나 졸렬하고 모조품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아, 왜 이렇게 예배는 길어? 예배는 왜두 번이야? 아, 오늘은 또왜 주일이야?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서 멀어졌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그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보다 더큰 대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설명한 거와 지금 이걸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기독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이 곤경에 처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네 번째 오해로 우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전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개혁과 부흥의 시대는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거듭 나타나는 것을 볼수 이게 이건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복음의 진정성이 선포될 때 그때 바로 개혁과 부흥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곧 진정한 교회의 표시이자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외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란 무엇이 아닌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그 반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다 부정적인 거고 잘못 가르친 걸 얘기했고 지금부터가 이제 진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그 무엇이며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아까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 뭔가가 이미 1차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부르심은 성령이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주, 그러니까 우리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일종의 명령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다음에 흥미로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흠정역 KJV 번역에 의하지만 불행히도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좋지 않은 번역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주께서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구원받고 있었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잘못된 개념들과도 너무나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독교는 모두 종교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인간들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에는 생명이 없고 기계적입니다. 활력이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생명, 조예, 이 조예,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자기 포기로 충만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언제나 좋아하는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자연이었지만 그가 말한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복사 안 했는데요. 나는 느꼈네. 숭고한 생각의 기쁨으로 나를 흔들어 놓은 존재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흔들어 놓은 존재,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고 계시며 우리를 무엇인가로 빚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완전한 변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이곳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에서 이게 비롯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성령과 교제할 때 근데 이 교제는 그런 교회라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 다 같이 오늘 주일인데 가족이 여행을 갔어.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곳에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노예로 살 때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네 번째 오해에 진짜로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누가 여러분들 강요해서 오신 분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이게 누가 아 여기 안 가면 제가 뭐 벌당을 줍니까? 제가 무슨 뭐 지옥을 가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정코 교회의 삶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말씀이 달고 그 말씀에 흥미가 생기고 아 기독교가 얘기하는 본질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한번더 이렇게 찾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날로 더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찬송을 두 가지 불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새 생명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C.S.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마태복음에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해서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1장은 그 복잡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인 새로운 계보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을 손에 끼고요. 요한복음 손에 끼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손가락에 끼고 다시 올 거예요. 누가복음 아 죄송해요. 마가복음 1장으로 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의 그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다음부터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의 공생애 첫 마디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모든 신학자가 100% 공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이 십자가,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인 주제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12장 31절을 볼게요. 169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한 임금이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이제는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마태 시각으로 가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말로 언어로 표현하자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나와요. 천국은 마태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럼 뭐라고 돼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으로 바꿔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본질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서 자기의 통치를 이루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아까 내 영혼이 온칭 438장 다시 넘어가시면, 438장으로 넘어가시면 찬양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주 예수와 동행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자, 이거 이래서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부터 20장,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자체가 성령이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의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왜 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하늘나라였는데 사복음서가 끝나면 왜 예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선포하지 않고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전하고 다녔느냐? 이것이 하늘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였던 사복음서의 복음 주제가 이 하늘나라의 완성은 결국은 도래가 됐는데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제는 하나님 예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늘나라의 도래를 외치는데 그것의 이루심은, 그것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예언, 십자가 하늘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내가 모델하우스를 져놓고 나서 실제가 왔어요. 이제 실제가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성취고 그 다음에 부활이 확증입니다. 이 성취와 확증을 전할 것이지 실제가 왔는데 계속해서 예언을 전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전했어요 하늘나라에. 그런데 실제가 이제는 실제 집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실제 집을 전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모델하우스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을 전파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 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종된 것을 우리가 전파한다는 거. 이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289쪽.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도래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셨던 그 이루심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고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예언하신 하늘나라의 도래의 성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전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그 얘기했듯이 이게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힘없는 예수를 전하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 십자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인 메시지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시면서 예수께서 재림하러 오시기 전까지는 두 가지의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세상이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마귀의 세상,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흑암의 건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이게 두 개의 세상이 같이 겹쳐 있는데 우리는 이두개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지는 오로지 온 세상에서 아까 누구만이 할수 있어요? 그걸 저지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 우리 자신. 아까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에서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들어갈 것을 순응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은 우리 전적인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잡으면 내가 어두운 이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되는 것은 이제는 마귀의 족보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아들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족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가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아담이 아니야. 그러면 아담의 족보에서 있던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서 빠져나와서 누구의 족보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5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7절 9장 6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참 이삭이신 그리스도에게 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로서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혈족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새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족보가 새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부터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예수의 계보를 쭉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족보 아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 이제 맥락이 다 이어지시나요? 예.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들어가기가 어렵네요.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나갈 차감인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나가기 전에 이제 새로운 분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직접 책을 갖다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실제 믿음의 거장들이 어떻게 봤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전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그러니까 자 오늘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새 생명 전도 축제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 초청 잔치를 하면 이제 그 전전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도대체 뭐가 전도인가요? 뭐가 전도예요? 뭐가 전도예요? 네. 내가 이게 막 이렇게 성령이 그 막 이렇게 믿음이 말씀이 막 좋아갖고 막 이래갖고 내가 이렇게 구원 얻고 이런 그걸 갖다 내가 말씀 좋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이런 좋은 거 있다고 얘기를 해갖고 이런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 되시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됐다는 것. 우리가 전파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데 예수가 우리의 주가 어떻게 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근데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가서 이 십자가를 줄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의 내용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부활의 내용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의 그 내용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거, 죄 아래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 중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전할 수 있어서 과연 전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새 생명 축제인데 새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전하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새 생명 전도 축제 그러니까 사람의 수만 머릿수만 갖다 앉혀놓으면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이런 하니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의미를 알면 아까도 얘기한 이 생명의 가치 우리가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본질적인 변화로 나타났다는 걸 내가 딱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도하지 말래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위주로 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져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들어본 바이기 때문에 내가 태초에 있던 그것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 라는 요한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에서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친정 부모님에게, 시댁 부모님은 뭐 미워서 안 전한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친정 부모님에게 내가 그거부터 가서 전하는 거죠. 내가 이거 안전하고 100입니까? 아니 루이비통 백화점에서 공짜로 주는데 한정판 100개라는데 내가 1받다 받았는데 99개 남았는데 내가 우리 저기 친정 식구들 안전하겠냐고, 시댁 식구들이 먼저 가져갈까 봐 친정 식구들한테 얼른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거라 이 생명의 가치는 그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치를 아시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아셔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는데 무슨 전도가 되고 뭘 전하겠어? 뭘? 그냥 그러니까 맨날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만 유발할 뿐인 것이죠. 예. 그건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만 유발할 뿐인 거죠. 여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런 기독교를 전한다고 하면 지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열심히 믿고 너 천국 가 라고 사람들은 조롱한다는 거죠. 그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전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면 1장 30절은 진짜 봐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 어떻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런데 그 탈도 많고 그 정말로 이 파벌 많고 못된 짓 많이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확실한 구원인지, 우리가 구원의 말씀이 없는, 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0년, 60년에서 낼모레면 이제는 육신의 장막이 거칠 노인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시는 가장 불쌍한 한마디. 아, 나는 구원 받아야 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4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 나는 구원 받아야 할 텐데 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보다 불쌍한 게 어딨냐고요. 구원에 확신 없이 40년을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구원, 이미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떨다가 돌아가시겠냐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구원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다른 교회 기웃기웃 하다가 신천지에 쑥 빠져버리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신천지에 들어갈 수 없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가면 어떻고 저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다 구원이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이 교회 저 교회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머리라는 모든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 교회 가면 말씀이 좋아 내가 구원,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함은영 자매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모닝 자매님 그거를 이제 오해하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기서 듣는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옳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하모닝 자매님의 그 머릿속에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의 깊은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 엄청난 영향력, 그리고 교회의 큰 개혁 부흥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말 많고 탈 많아도, 우리의 그것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아도 구원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지 않으면 이렇게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고 남에게 이 생명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참 엄청난 성구죠. 이런 성구들은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맞습니다. 개역 개정은 구원함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구속함이 맞아요.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거는 이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책에서 자주 써먹는 말이죠. 자기는 자기 책에 저기 잠깐 이만희 총회장님 그 책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 책을 그 계시록 완전해설 하고 천지창조 그거 몇 개 세 개만 줘보세요. 두 개 세 개 줘보세요. 요 성경 구절을 이만희 총회장님이 아주 잘 써먹어요. 이거를 지가 쓴 게 항상 사람의 말로 한 게 아니래요. 아, 여기 있네요. 자, 보십시오. 본 책의 저술한 저자는 무식하죠. 무식한 천식한 시골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교적이 없는 사람이요. 다만 성령의 지시에 따라 보고 들은 것을 책에 써서 알리는 바라. 항상 이렇게 책 머릿말에 이렇게 써요. 이렇게 본인이 쓰는 것은 뭐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우리 총회장님이 잘 쓰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니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것이고요. 십자가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육체로는 흠이 없고 율법을 지키기로는 정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인들을 박해하는 아주 이 엄청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와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아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서 뭔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인 오늘 성령이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께서 자 우리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예수께서 금요일날 그리고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 있다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날짜는 초일을 산입하잖아요. 금토일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쭉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19절. 안식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께서 달려 죽으셨는데 안식 후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서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도마는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 많은 자잖아요. 하필 이 19절에 안식 후 첫날 모였는데 이날 도마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니네가 예수가 부활하셔서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25절에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그러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나타났어요. 자, 여드레면 제가 따져볼게요. 초일을 산입하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일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는 거죠. 초일을 산입하니까. 그러니까 일월화수목금토일 여드레가 지나니까 또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일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또 다시 모였어요. 모였는데 도마가 이때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오셨죠. 예수께서 오사 26절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가 와서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만져보게 하십니다. 도마가 이제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비로소 이제 예수를 고백합니다. 도마가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마의 고백에 도마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했던 거예요. 도마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못했던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할 때 이 주님은 퀴리오스, 헬라어 단어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시오, 나의 여호와시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여호와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인 성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말고 더 있다라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보고 나의 여호와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비로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끝으로 해서 다시 사도행전 뒷장으로 넘어가면 자, 예수께서 1장 3절에 40일 동안 함께 그들에게 있었어요. 1장 3절에 40일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있고 나서 예수가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다시 성령 강림.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렇게 해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칠칠절이 그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을. 그러면 왜 칠칠절이냐면 그 주일이 일곱 번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칠이 49.
초일을 산입하니까 50이잖아요. 77이 49에 50이니까 오순절인 거, 77절. 그런데 그러니까 주일이 7번을 거치니까 그날이 또 주일인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이러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주일날에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전통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 계열의 이단처럼 우리가 절기를 지켜서 이 절기를 꼬박꼬박 따져서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날이 그게 그냥 주일이었던 거예요. 주일날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날짜가 토요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떻고 월요일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매일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배를 토요일 뭐 주일날 지키냐 토요일날 지키냐 월요일날 지키냐 이거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일이라 토요일날 예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주일 이제 그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신천지보다 더 크게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집에 와서 초인종 돌리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뭐 옐로힘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 이거거든요. 계절 교리가. 그러니까 옐로힘의 하나님이 아십니까? 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복수로 쓰였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니까 그런 거죠. 그게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 규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도 그 구절을 성구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네. 하나님이 왜 복수지?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복수지? 이거부터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죠.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이런 교회 전통,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교회 전통으로 모이는 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 창조로서 부활절처럼 의미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옛 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사실 제일 적합한 날, 그리고 교회 전통으로도 가장 적합한 날이 바로 주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절기에 집중하고 율법에 집중해서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 2장 6절. 오늘도 딱 2장까지밖에 못하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 2장 7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1장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라고 했잖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아니 사도행전 고린도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랍니다. 이게 꼭꼭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이고 감추어졌던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325.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 감추어졌는데 이게 로마서 16장 25절로 가면 16장 25절에 가면 16장 25절 262쪽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과 예수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감추어졌다가 언제 나타났대요?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나타난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비로소 밝혀졌다는 거예요. 자,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냐면 구약부터 유대 한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민족을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날 때 로마의 압제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얘들을 로마 애들 싹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다윗의 보좌로 굳건하게 세울 엄청난 강대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출로마를 꿈꿨던 유대인들에게 출로마가 아니라 출사탄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은 영적인 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출로마로에서 로마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는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의 출애굽을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거고 그분은 그 일은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처절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것이 감추어졌다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비로소 나타난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 비로소 밝혀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시간 안에서. 그런데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지가 그 비밀을 지금 뭐 비밀을 풀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감춰졌던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신천지가 똑같다니까. 기성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감춰졌다는 것조차도 성경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대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게 비밀인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 비밀을 누가 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다 이뤄놓으시고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구약시대부터 내가 여태까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실체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내 영원한 다윗보자는 이 육적인 세계에서의 영원한 강대국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나라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다윗 왕국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인 거고 그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이 언제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2000년 전에 풀린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비로소 풀린 게 아니라 지들이 무슨 비밀을 풀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얘들이 풀었다는 비밀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만희의 실상이잖아요. 실상. 무슨 뭐 저기 과천 땅에서 무슨 장막 성전이 있는데 누구랑 싸워서 이기고 싸우기는 개코나 뭘 싸워요. 뭐 니지구리가 되게 맞았다는데 뭘만 그걸 가지고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니
이 성경의 깊은 차원과, 그러니까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조차도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놀라운 거였잖아요. 한 어린 양으로 우리가 구약시대는 계속 제사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던 그것을 영원 단번제사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찌 인간의 눈으로 이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유대인들의 시각도 너무 작은 거잖아.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에 비하면. 그죠? 영적인 사탄으로부터의 모든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유대인의 시각은 그보다도 정말 적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제2의 출애굽, 출로마를 꿈꿨던 유대인들조차의 시각도 스케일이도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에 비하면 내려갔는데, 신천지의 스케일은 한 번 더 내려가서 대한민국 과천 땅에서, 대한민국 과천 땅에서 장막 성전에서 무슨 거기서 뭘 끼적끼적 하려고 하는 이 스케일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유대인들도 줄여놨는데 유대인보다 한 번 더 줄여놓은, 정말 그 허접 쓰레기죠. 허접 쓰레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 허접 쓰레기의 비밀을 자기들만 통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비밀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그 영광의 주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 기록된 바라고 해서 시편 이사야 64장 4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인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치유받아야 되고, 귀로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귀머거리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병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뭘 치료하고 다녀요?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시고 귀머거리를 치료하시고, 그죠? 앉은맹인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귀머거리가 우리가 맹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백날 성경에서 말씀 들으면 뭐하냐고, 성령께서 이거를 깨달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래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주어가 성령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뭘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백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달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백날 성경 공부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귀머거리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라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 제가 똑같은 강의를 천 명을 앉혀놓고 해요. 그 중에서 은혜 받으시는 분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당연하죠.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이 성령의 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져야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도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그래서 그걸 행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행위와 행함은 그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믿음 없이 먼저 하는 모든 것들이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행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건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쓰는 유일한 저기 아주 중요한 무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져지면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가적인 공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 자리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신천지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내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공로로 해서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긴, 이게 바로 그것은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갖는 얄팍한 그냥 술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와 상관없이 나에게 오는 이 시간이 은혜롭고 이 시간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 안에서 있는 것이 이게 행함인 거예요. 자, 내가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는 것이 내가 시위를 많이 하는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지. 이것은 행위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먼저 넘쳐서 정말 이 바른 복음으로 증거되지 않고 이단 사이비에 끌려가는 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불쌍한 영혼을 내가 건져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시위를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거죠. 누군가가 끌려가는 영혼들에게 가는 것. 그런데 내가 그 행위에 무엇인가가 구원이든 뭐든 대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행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곧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내가 실족한 행함으로 인한 모든 것들은 실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행함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는 법은 없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가 실족하시는 분 너무 많이 봐요. 제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장로까지 막 하셔서 교회 막 일하시다가 실족하셔갖고 신천지에 빠지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실족하시는 분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게 먼저라는 것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믿음 없는 성도들 막 데리고서 막 그 교회 가서 노방전도 막 시키고 막 이렇게 일 시키는 거 저는 아주 저는 딱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희 집사람도 막 그런 거 이렇게 막 시킬 때 막 이렇게 그 흥분하는 경우 있어. 그러면 가지 마 하기 싫으면 그래 저는 거기 왜 가서 그걸 짜증내고 가지 마 안 가면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먼저 누리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참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은혜 받을 때는 마태복음 1장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죠. 아, 내가 아담의 족보에 아래 있다가 창세기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왜 아담의 족보가 신약성경 시작하자마자 왜 예수의 족보로 바뀌는지. 아담의 족보가 왜 신약성경 1장 1절부터 왜 예수의 족보로 바뀌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족보 아래 들어가 있다는 놀라운 선포.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내가 그 선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때는 아, 이 참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오늘도 많이 못했는데 하여튼 조금 어찌됐든 이 개념을 기존에 계신 분도 개념을 새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의 거장들의 이 영성으로 이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진도보다는 조금 이런 조직신학적인 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냐고 조금 성경이 말씀이 더졌습니다. 다음번에는 3, 4, 5장 고린도전서 예정하고 있고요. 날씨가 하여튼 무덥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씩 더 하고 이번에는 진짜 오늘 강의가 끝났으니까 강의하시기 전에 느낌과 강의를 듣고 나서의 이 느낌의 차이를 한번 잘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